네, 2019년 고등학교 2학년의 3월 모의고사 22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 그리고 의약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상승하게 됐죠. 증가하게 되면서 생기는 부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주식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짱이에요. 반도체는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뭐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반도체가 상당히 필요하죠. 저장장치에도 필요하고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블릿 PC 핸드폰 다 반도체 들어가니까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가 유명한 게 뭐냐면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보조식품이 됐건 뭐 여러가지 약이 됐건 의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젊은이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뭐 언제까지 부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그들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투표 숫자로 싸움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은 쪽에서 나 요거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The Practice of Medicine 출발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첫 줄부터가 문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문을 먼저 쭉 읽어두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출발. The Practice of Medicine. 의학의 실행, 의학을 실제적으로 실행했던 것은 average age, 추가적인 평균적인 나이를 의미하게 되는데 to which people in all nations,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나이가 is higher than,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문장이 워낙 길어서 여기 end에서 자를게요. 먼저 일단 end에서 자르고 보면 이 문장이 동사 하나만 나왔다고 볼 수 없고 이미 is나 may, expect 같은 100%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as been도 나와 있네요. 그 동사를 is로 체크를 하면 이 is라는 동사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3인칭 단수의 주어를 뜻하는 녀석은 중간에 관계대명사 여기까지를 묶어봤을 때 문장의 주어는 바로 the average age, 평균 연령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평균 연령 나와 있는 문장 다음에는 has been이 나와 있는데요. 요 녀석은 then이라고 하는 비교급의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의학을 실행하고 의학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는 뒤에 있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 that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균 나이인데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평균 수명이 과거에 기록된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과거는 빨리 죽었어요. 영아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는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 시대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 역사상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염병, 전쟁, 기아,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데 우리나라에게 그런 약품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오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품이 도래하게 됐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살기로 기대되어지는 그 기대 수명, 보통 이제 life expectanc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좀 어렵게 생각해서 쉽게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균 나이가 기록된 역사의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뜻을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민트 색깔 문장을 이쪽에다가 넘겨넣고 구문 독해 해보겠습니다. 일단 쭉 문장을 적었는데요. To which를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적었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문법으로는 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where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갑자기 where로 바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무조건 where로 바꾼다고요? 그런 얘기하죠.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거는 좀 게으른 글 읽기입니다.
영어가 그렇게 확실한 공식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외국인한테 물어보세요. 투 위치가 웨어리냐고. 그러면 맞을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영어 많이 공부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야나두 이런 것도 있고 시원스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스피킹 맥스 뭐 많지 않습니까? 영어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시험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맨날 이거를 웨어리라고 해서 웨어리 아닌 거로 시험을 낼수 있다는 거죠. 이 지문이 실제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녀석은 갖고 있는 게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격과 선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목적 격이고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위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인데 사람이 아닌 사물을 선행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 선행사를 average age라고 찾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verage age라는 녀석이 실제로 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to. 그런데 이 단어를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단어니까 그냥 위치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아요. 왜? 앞에 있는 녀석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헷갈리거든. 그래서 명확하게 who나 whom 혹은 사물이라면 위치만 써주는 겁니다. 제 사물이야. who라면 앞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행사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to라는 녀석 이렇게 앞에다가 to를 적어놓고서 to the average age라는 녀석을 그대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전치사구가 되면서 랜덤한 부사로 변신할 수 있어요. 부사의 위치가 어디죠? 랜덤하죠. 그래서 문장 뒤 어느 공간인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맨 마지막인 것이죠. 그 여기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쓰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적인 나이에 맞게 살 수 있게 되는 평균적인 나이에 맞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지 모르는 바로 그러한 앞에 있었던 평균적인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근데 그 평균적인 나이가 뭐였어요? 문장에서 보면 주어였죠? 그 나이가 높아진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뭐보다? 과거의 역사들보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방금 우리 칠판에다 열심히 적으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 to라는 전치사가 존재하는데 빼도 해석은 문제없어요. 나이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나이 to라는 뜻이 없거든. 근데 to가 빠지면 위치는 뭐가 되냐 그대로 관계대명사예요. 격과선행사가 있는데 이때는 무슨 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뒷문장 어디에도 선행사인 average age가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 물론 live라는 동사를 타동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산다라는 뜻은 그냥 자동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다면 삶을 살아야지 산다면 나이를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저 to 위치를 갖고 장난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지우고 다시 한번 세네 가지의 포인트를 쓸 테니까 필기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방금 쓴 문장에서 똑같이 하얀색만 썼습니다. 근데 to 위치 중에 위치만 남겨놓고 to는 문장 맨 뒤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which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ive to 이런 식으로 전치사 to와 위치가 나와 있다는 면에서 위에 있는 문장이랑 크게 달라질 게 없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이 위치를 that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전치사 다음에는 wh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만 썼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치사가 뒤로 가버렸기 때문에 나도 된다 라고 대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쓰면 그대로 나와줄 수 있겠죠. 대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때 맨 뒤에 있던 to를 이 앞에다 to를 쓰게 되면 그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to that이라는 것이 안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렸을 때나 그 이제 조금 옛날 문법적인 부분으로는 많이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굳이 복습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잠깐 멈춰놓을 테니까요. 적어두시고요.